주제 바꿔서 하나만요. 국민청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50만 명 이상이 공감하고 동의를 한 국민청원이 이거 알고 보니까 가짜랍니다. 전부 거짓말, 청원한 사람이 거짓말한 거랍니다. 네, 이런 겁니다. 53만 명이나 동의를 한 건데 우리 저 어린 25개월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아이 부모님은 자기 아들 잘못 없다고 하고 아빠 혼자 자라 아이가 외로운데 스스로 기저귀를 내렸다 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 가해자인 초등학생 5학년 부모님의 또 학생의 처벌을 원합니다. 누가 봐도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고 5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또 경찰이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만 명을 넣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강정수 센터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20만 명이 넘었고 청와대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 상황 이런 것들이 뭐 아이를 초등학교 아이를 자기 집에서 재우는데 우리 딸이 어떤 식의 얘기를 그 다음날 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봤더니 피해 상황이 이렇더라 굉장히 자세했고 심지어 아이 가해 학생의 부모라는 사람과 네. 나는 카카오톡 대화 시간까지 이렇게 전부 쭉 적어가면서 청원을 올렸던 건데 경찰에 수사를 들어가봤더니 가해 학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런 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였던 거고 수사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 소통의 장입니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디에 호소할 데 없는 특히 법적으로도 뭐 제도적으로도 호소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가서 호소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그래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네, 뭐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나가야 할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것도 역시 그 시민의식 어쨌든 저게 처음에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라는 그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철학에 네.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제안하고 네. 부당한 권력기관에 내가 당했으면은 일종의 신문고 역할을 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뭐 법으로 제재하고 이런다고 해서 저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모든 국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저게 있어야만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하소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통로가 생긴다. 마지막 신문고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인식해야만이 저게 유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허위 저런 소설을 네. 정말 써서 하면은 저게 제대로 일각에서는 뭐 선정적인 주제 올리고 우르르 군중 심리로 가서 동의 올리는 그런 장치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만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결국에 망가뜨릴 경우에 나 스스로 최후의 호소할 때를 스스로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홍상훈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